바다 한가운데를 일직선으로 4차선 도로가 시원스럽게 뻗어 있습니다. 새만금 방조제에서 김제 진봉면 심포리까지 20.4km를 똑바로 연결하는 새만금 동서도로. 지난 2015년 11월 착공된 뒤 사업비 3,637억 원이 투입돼 5년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1월 24일 날 개통식을 거행을 하고 25일 일반 차량들이 통행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방조제 넘어 바다에 조성되는 새만금 신항과 방조제 안쪽에 수변 도시를 연결하는 간선도로 기능을 하게 되면서 바야흐로 새만금의 대동맥이 구축된 겁니다. 저 뒤로 보이는 것이 새만금의 동서도로와 교차하는 남북도로입니다. 2023년에 완공되면 새만금을 종과 횡으로 연결하는 교통망이 완비됩니다. 오는 2024년에는 동서도로의 동쪽으로 새만금 전주고속도로가 이어지면서 새만금으로의 접근성은 더욱 개선될 전망입니다. 농생명산업부터 시작해서 신재생에너지산업 그리고 친환경 자동차 산업 등등이 새만금 내부를 채우는 산업으로 지금 속도를 내고 있고, 전라북도는 새만금 내부 교통망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면서 기업들의 관심과 관광 레저에 대한 투자 열기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